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. 안녕하세요. 김입니다. 간판도 따로 없고 메뉴판도 따로 없고 메뉴가 딱 한 개인 그 식당에 한번 가볼까요? 일단 인원수만 말하면 고봉밥을 이렇게 준다는 그 식당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그런 거 찍으실까요? Let's get it! 바디숍, 바디숍핑은 안 찍겠어. 바지는 내장 있잖아. 바디숍핑은 안 해. 진짜 이거는 돌매 완전, 완전 돌매에서만 있는 엄두엄 바로. 이게 엄두엄 바로 큰 그림이구만. 올라가 그래요. 예, 감사합니다. 얼큰? 어, 그래? 어, 어. 아, 이제 얼큰 게 너무 좋아. 어, 국물 와, 국물이 시원해. 얼큰. 와, 대박. 맛있어. 오. 엄청 많이 주는데, 날씨가. 아, 밥도 엄청 많아. 5월 25일과 5월 30일 사이에. 응. 어, 괜찮아요. 안 던지세요. 아이, 뭘 안 해. 맛있다. 와, 근데 이거 맛있다. 와, 와. 그래서 어머니가 나올 때 따로 구워서 주시더라고요. 바로 먹으면 근데 뭐, 이런 오빠 진짜 오랜만이야. 그러니까 아, 거기다. 나 이게 더 맛있어. 나 아, 이거는 계란이고. 나는 진짜 간단해. 아, 웃긴 하다. 뭐 먹는 건 처음 아니야? 계속 거듭는 지금 처음인 거 같다. 아, 근데 너무 맛있어. 어머니 반찬 다 직접 하시나 봐요. 진짜 맛있어요. 응. 아, 너무 맛있어요. 와, 아, 너무 맛있어요. 저희 집 어머니가 해준 것 같아요. 진짜 부끄럽니다. 어, 향 맛있고. 대박이다. 와, 갈갈해. 이게 뭐지? 와, 나 갈치국 처음 먹거든? 와. 진짜 예술이다 이거.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. 진짜 이거에 반주 안 먹으면 형
함께 해드릴게요, 씁쓸함을. 대박, 와. 너무 월큼해. 와, 진짜 너무, 너무 월큼하고 시원해. 술이 먹으면서 동시에 속이 불림. 키크라고 많이 드신 거 같아요, 지금. 가운데 뚫리겠어. 하도 다 먹어서. 이제는 야외를 많이 다니는 거 아니까 사람들이 추천을 해줘. 그게 되게 좋아. 그 댓글 속에서 찾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나. 와, 이거 아신 분은 진짜 이거 혼자 하실 거 아니야. 이런 욕심쟁이 우우. 그니까. 이 말대로 고프집에서 우리는 맛없는 적이 한 번도 없다. 어머니, 네? 반찬이 매일 바뀌어요? 아니, 매일 바뀌지 못하고. 네네. 아무튼 너는 내가 바뀌는 것 같아. 갈치국 진짜 어, 맛있어요. 손님이 잘 먹는 사람은 네네. 내가 그거 바꿔줄게. 외로움은 내가 알잖아. 아니, 진짜 제일 좋아하는 맛. 우리밥이 1.5밥이 1.5밥이 반 공기가 더 나오는 것 같아. 1.5배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래. 넌 지금 세 공기 먹은 거야. 예, 아, 고봉이라서. 근데 되게 뚝딱이에요. 지금 또, 제 촬영한 지 10분밖에 안 됐어요. 10분밖에 안 됐어? 항상 요즘에 맛있는 거 먹을 때 좀 걱정이에요. 분량이 없어요. 둘 다 얘기 안 하고 밥만 먹으니까. 최근에 콩국수집, 제가 진짜 자주 다니는 집 있거든요. 일부러 맛집 해가지고 좀, 그 집을 추천했는데, 분량이 안 나서 폐기했어요. 둘 다 뭐 마음씨가 고롱고롱 딱 끝났어요 그냥. 편집하려니까. 요즘에 다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그래. 아, 내가 널 살 빠져 느끼는 거 다 하나야. 옛날엔 티들이 꽉꽉 꼈어. 이제는 널널하게 그냥. 이것도 옛날에는 넘치다 못해도 숨이 없었어. 지금은 숨쉴 공간이 있잖아. 내가 항상 저 배 올라가가지고 살려줘 하고 있었는데. 와. 야, 요즘에는 웨이트 안 하거든요, 일부러. 살 다 빼고 웨이트 하려고요. 왜요? 너가 살 다 빼고 웨이트 안 한다 이제 소주 한 병 건다. 아, 우리 한 병밖에 안 걸어. 한 짝. 많이 걸면 한 짝이지. 한 짝이면 평소가 30일이면 끝나잖아요. 1분 뒤로 10분에서 한 짝. 아, 맛있다. 근데 아, 다 먹었다. 아우 씨, 왜 이렇게 빨리 먹었냐. 아, 근데 반찬이 좀 남겼어. 죄송합니다. 너무 맛있다. 그래서 술 안주로 내가 대신 다 클리어 해줍니다. 어우, 맛있다. 어머니, 저희 얼마예요? 네. 그래, 그날 와라. 난 남은 술을 클리어하겠다. 괜찮아요, 사도 돼요? 밥 3개 먹었잖아. 밥 3개. 3개, 3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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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기 밥까지. 예. 네. 그리고 소주 하나. 밥은 하나 그냥 줬다. 아, 어. 12,000원하고 또 한 병? 한 병. 15,000원. 오, 오, 오. 얘가 우리 집 주연님만 살았으면 맨날 먹어봤어. 아, 너무 맛있어요, 근데 진짜. 어머니, 저희 장도 없으면 안 주셔도 돼요, 괜찮아요. 아니, 어머니, 이거는 메밀이에요, 메밀? 아니, 이거 저 숯물이야. 숯물이에요? 밥을 그렇게 하잖아? 네. 거기다 좀 태워가지고 끓여. 아, 이게 숯물이었어요? 숯물 넣으면은 네. 여름에는 한 개씩 가져가 버려. 오와, 진짜 되게 구시하더라고요. 와, 숯물이었구나, 이게. 나 담가봐봐. 어이, 감사합니다. 밥 먹어봐. 맛있어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어, 잘 먹을게요, 어머니. 와, 이래서. 오, 승용. 아이고, 서울에 아직 이런. 엄마, 나 가지마. 가지마. 자, 여러분들, 오늘 저희가 방문한 곳은 영등포에 있는 지니식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. 오늘 뭔가 먹은 거에 대해서 맛평가를 좀 간단하게 하자면,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찬이 깔려요. 그리고 그 찬이 뭔가 부족함 없이 이렇게 깔려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밥을 많이 달라고 하시면 계속 내어주시니까 그건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웬만한 분들은 한 공기 이상 드시기는 사실 힘들 것 같아요. 고봉밥으로 나오다 보니까 공깃밥에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1.5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반찬들 맛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. 좀 짭조름한 반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좀 좋았습니다. 그리고 멸치류들이나 이런 게 밥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도 있죠. 반찬을 좀 한 움큼 이렇게 집어먹으면 밥이 좀 술술 들어가는 그런 반찬들 위주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갈치조림이라고 하긴 좀 약간 힘들고 갈치국?
국. 그것 또한 굉장히 좋았어요. 되게 매콤 칼칼하면서 되게 안에 무 같은 게 되게 통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시원한 맛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인심이 좋으신 것 같아요. 이거 안에서 저희가 먹던 물인데 마지막에 이거 메밀 우려낸 거 하니까 이거는 숭늉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보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오시는 고객분들이 그냥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그냥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밥 잘 먹는 사람이 되게 좋으시대요, 어머니께서. 그래서 아, 밥 잘 먹는 사람 너무 좋다고 이거 가져가서 날도 없는데 드시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이거 받아왔습니다. 당신 어땠나요? 아, 나 솔직히 저 국에 빠졌어. 나 솔직히 저 국 대박이었어. 해장을 했는데 술을 또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. 술 드시고 나서 여기서 또 저 국을 먹었는데 또 술을 먹어야 되니까 했든 뭐 그런 나 솔직히 너무 반찬도 너무 맛있었고 나 솔직히 너무 좋았어. 맞아요. 어나 여러분들 이렇게 또 잘 먹고 갑니다. 다음에도 맛있는 먹거리 들고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